네, 안녕하십니까. 특종기자 김남균의 사건 추적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 그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졌죠. 저희가 가상 스튜디오 시스템을 오늘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뒤에 크로마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가상 스튜디오 시스템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은 카메라 한 대 가지고 구현을 하고요. 점점 더 기술을 발전시켜서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무엇이냐? 정우택 전 국회의원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은 안 됐거든요. 오후 자, 2시 20분쯤 정전 부의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속영장 기각 왜 됐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 기각이 될 거라고 봤어요. 아, 네. 우선 그런데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랬었고요. 네. 왜냐면 영장 청구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보통 그, 이 이제 발부되는 그 중요한 그 이제 기준으로. 네. 첫 번째가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이제 우려. 세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호택 전 그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전직 국회의장이고 주거가 있고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카페 업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카페 업주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상당히 성실히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100억대 가까운 재력가로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기도 하고 그 요 자체만 보면. 뭐 도주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예상치 없었고 그 다음에는 증거 인멸의 이제 우려인데. 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날 뭐 기자회견 그러니까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제 혐의를 부인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반면에 카페 업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다 시인을 해요. 뭐 죄를 시인을 하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군요. 그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이게 아주 불투명한 건 아는데 선글라스 비슷한 오후 2시 20분쯤 정 전 부의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데에 대한 심적 압박감이 컸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보시면 좀 거무스레하잖아. 반투명이지만.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전 국회 부의장 출신이 영장 실질 심사 받는 경우는 충북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 선글라스가요. 네. 선글라스가 아니라. 네. 그 햇빛이 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눈여겨 보다 보니까 하필 저 안경을 원래부터 쓰고 다녔던 건지 전화를 따라 쓴 건지 좀 궁금해졌다. 저는 그래서 선글라스보다는 그 옷차림에서. 넥타이를 메고 오지 않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유치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면 그 판사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예. 심사가 끝나고 그 대기하는 시간. 네. 거기에는 그 이제 경찰서 유치장이 입감이 돼요. 네. 그 시간 동안. 그 정우택 전 의원도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면. 허리띠라든가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풀어놓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 물품이거든요. 넥타이까지도.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오지 않으셨다는 거는 혹시라도 마음의 준비는 하지 않으셨었나 좀 그렇게 좀 읽히더라고요. 그 답변하는 거 보니까 뭐 구속될 이유는 없다. 이걸 자신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아, 이거 경찰 수사가 부실한 거야? 아니면은 뭐 한계가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지적들도 나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청주 그 지법의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은 이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일정하게 이제 부족하다. 네. 아, 이제 100% 확실하게 이제 혐의를 입증할 만큼 있잖아요. 뭔가 증거를 제시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이 정우택 의원에게 금품이라든가 기타 이제 그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하는 카페 업주의 진술만 있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술이 된 게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정치자금 300만 원에 대해서 그 경찰은 뇌물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이것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신문사가 최초로 보도를 했지만 이미 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서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것들은 없어요. 새로운 것들은 없고 현재 나올 만큼 나올 만한 사실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더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범죄 사실을 갖다가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혹은 또 이제 확실한 증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정우택 의원과 카페 업주는 불구속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북의 뉴스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저희도 갖다 쓰고 했는데 그거 보시면 아 거기 보면 이제 카페 업주로부터 봉투를 받는데 좀 나오시다시피 안 받으려고 하다가 뒤춤에 놓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정우택 전 의원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카페 업주가 한때 청구된 영장 보셨죠? 네, 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던가요? 거기에는 이제 정우택 의원에게 전달된 있잖아요. 그 뇌물과 이 어떤 금품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플러스 알파예요. 아, 700만 원은 돈이고 네. 알파는 뭡니까? 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 우선 700만 원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네. 700만 원은 그 보궐선거 당시에 선거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그 200만 원이 이제 제공이 됐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식당에서 예. 식사를 마친 뒤에 그 예. 과일 상자, 메론 박스 안에서 아하. 1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100만 원. 예. 그 다음에는 그 카페. 예. 카페에서? 네. 100만 원. 100만 원. 예. 그러고 정치 후원금 계좌로 300만 원. 아.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궐선거 할 때 200, 밥 먹고 나서 메론과 함께 100, 또 하나는 카페에서 100, 정치 후원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넌 300. 예, 네, 이렇게 해서 700. 700을 갖다가 이제 현금 뇌물 공여로 이제 명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 카페에서 소고기와 네. 송이, 양주가 이제 포함된 이제 그 이 저녁 만찬을 제공했는데 네. 예, 그것도 갖다가 이제 그 뇌물 공여 있잖아요. 요걸로 받고요. 그다음에 추석 뭐 명절 때에 그 포도를 보냈다거나 아니면은 제주도에 갔다 와서 택배로 제주도에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상담에 뭐 옥돔을 이제 보낸 것도 있거든요. 옥돔. 예. 와.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녹취록에서는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과 카페 업주 사이에 직접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은 정우택 의원이 감사 인사를 드려요. 그래서 뭐 아 이런 귀, 뭐 이런 걸 보냈냐. 그 집사람하고 드시지 덕분에 잘 먹었다라고 감사 인사하는 녹취록도 있는데요.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옥돔 공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옥돔 공여. 예, 예. 아, 옥돔 공여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우택 의원에게는 700만 원 플러스. 근데 공수장에는 보면은 그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만찬 자리에서는 총 들어갔던 비용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수로 해서 네. 나누어서 1인당 얼마.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좌관에게 정치 후원금과 더불어서 현금이 좋겠다. 현금 이제 전달이 된 게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보좌관에게 전달된 그 현금 100만 원은 정우택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해당 보좌관이 아, 뭐 생활비와 식비로 썼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은 그 정우택 의원 혐의에서는 빠졌죠. 네. 네. 아마 그, 보좌관도 아마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신분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정우택 의원과 그 보좌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또 김병국 전 시의장, 네. 청주시의회 의장이 참여한 자리, 그, 그
카페에서 네. 김병국 전 시의회 의장과 또 도의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대방어를 제공한 게 있거든요. 대방어. 네. 네. 거기에는 이제 정우택 의원은 없었어요. 아, 이건 또 대방어 공여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예. 현물 공여, 옥동 예. 공여에 이은 대방어 공여.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그 카페 업주의 그 이제 범죄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대방어를 갖다가 제공한 것은 어쨌든 뇌물로 본 거거든요. 때문에 받은 사람도 알선술에, 예. 그러니까 이게 기소가 될지 여부도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택 전 의원, 그 다음에 카페 업주, 그만 지금 이제 뭐 영장 청구됐다 기억됐지만, 거기에 정우택 전 의원의 보좌관 일명, 그 다음에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도 기소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네. 네. 하여튼, 요거는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정우택 의원 측에서는 동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나가서 돌려줬다는 게 이제 정우택 의원 측의 이제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호택 의원 측은 그 돈봉투가 제공된 건물 안에만 CCTV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도 촬영한 CCTV가 있다. 증거가, 그러니까 바깥에 촬영한 부분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함께 제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카페 업체가의 민원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대가성이 없는 그러한 그 어떤 뭐 저녁 만찬짜리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이제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 또 지역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충북의 뉴스까지 갔냐, 이 영상이. 그 배우가 누구냐, 뭐 정우택 의원도 그 당시에 뭐 정치 공작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방면에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전 음성군수입니다. 카페 업주랑 친하다. 그래서 이 사건 영상이 이렇게 기사 한때까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의심받았던 사람이에요. 전 음성군수는 왜 수사를 받았습니까? 우선은 그 카페 업주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다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를 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리고 카페 업주는 본인이 의도를 크게 했던 것 같진 않은데 자동 녹음 저장 기능이 이제 설정을 해놔가지고 모든 통화 내용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 음성군수와 나눈 대화가 이제 녹음이 돼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확보한 요걸 통해서 두 가지 점을 봤던 것 같아요. 네. 혹시나 그 전 음성군수가 영상이 유출되는데 모종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네. 또 하나는 그 변호사비 이제 이후에 말 아마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대납 그 요구 과정에서 또 매개자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혐의를 좀 포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명의 이제 정치인이죠. 전 고검장 출신 정치인도 상당히 이제 경찰이 강하게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검장 출신 정치인은 왜 수사를 받았나요? 네. 그 영상에 이제 유포 과정에 네.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혐의인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새롭게 또 확인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의 존재와 이런 사실을 최초로 제보받았던 게 올해 2월 첫 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도를 한 게 2월 14일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우리 정호택 의원 캠프에, 그러니까 정호택 의원의 전 보좌관. 네. 아니 이와 관련한 영상을 한 달 전에 직접 봤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영상과 관련해서 얘기 듣기 전에 이미 이제 영상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런데 이 그 전 고검장은 그럼 왜 수사를 받는 거예요? 그 영상을 그 카페 업주로부터 받았습니까? 이 카페 업주가 그 고검장에게 영상을 제공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총선을 전후해서가 아니라 네. 지난해 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 설 명절 전후로 지난해 이제 1월경 전후에 영상을 제공한 건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이
고검장 출신의 이제 그 정치인은 일관되게 우리는 영상을 유출한 적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박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그리고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진전된 내용이라든가 혐의를 밝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냥 이 수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수사를 맡았던 충북 경찰청 주변에서는 과연 그 고검장 출신의 정치인이 이 영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유포시켰냐?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저희들보다 훨씬 다른 곳에 먼저 유포가 됐어요, 그죠? 아, 그거는 뭐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호택 의원의 이제 그 지인이 보좌관 출신의 지인이 한 달 전에 제가 영상 입수하기 전에 봤다 그러니까 영상 돌아다닌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사실관계일지라도 선거에 출마한 저기가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범죄가 되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입증하려고 수사력을 매우 이제 그 장시간 투여를 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2시 있는데 오후 2시 20분쯤 정전 부의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직접 증거라든가 이런 입증할 만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2년 10월에 찍혔죠. 그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023년 초에 이게 이미 고검장 출신 정치인한테 갔고 네. 맞죠? 그다음에 2024년 1월에는 정호택 전 의원의 채찍헌도 받고 그 이후 한 달 후인 2024년 올해 2월에는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보도될 때까지 본 사람도 있고 그 미리 본 사람도 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나중에 본 것 같아요. 나중에 봤던 것 같고 저는 보는 즉시 보도를 했던 거고 근데 지금 보도할 때 그 제보를 받은 선상에 그 고검장 출신인지 누구 쪽에서 이 흘러서 제보가 됐는지 모르는 거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죠. 왜냐하면 저한테 영상을 준 여기까지는 알지만 그 앞출처에 대해서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고검장 출신이 준 건지 또 뭐 정호택 전 의원 뭐 가까운 사람이 준 건지 또 다른 제3자가 있는 건지 그 원단에는 누구 있는 건 아직까지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가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받은 느낌이 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한 카페 업주를 찾아갈 당시에 그 카페 업주는 높은 곳에서 사다리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허리를 크게 다쳤던 상황이고 네. 그래서 청주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 입원한 상태예요. 제가 병실로 찾아갔을 때 예.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제가 대화를 하고 이 영상의 이제 존재를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근데 되게 당황해서 이건 뭐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난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서 일단은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카페 업주가 영상을 갖다가 유출하는 데 있잖아요 뭘 했다거나 관여했다고 그러면 일부 유출했다고 그러면 제가 찾아갔을 때 다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당황한 그러니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카페 업주가 이걸 폭로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네. 언론에 폭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출하는데 관여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저 제가 이제 취재해서 받은 느낌은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입수된지는 몰라도 과정은 네. 카페 업주는 맨 처음부터 그 무슨 이유로 이거를 대상자한테 줬어요? 줬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물어봤죠. 그래서 사실 카페 업주도 그 고검장 출신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전달했다고 얘기한 거는 한 5월경이에요. 5월경. 올해? 예, 수사가 이제 다 진행되고
압수수색 다 돼서 그 녹취록까지 그 전 음성 문서가 나오는 내용들이 다 들어간 뒤에 이제 더 이상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됐고 그다음에 본인은 그냥 큰 생각은 없었다. 이러이러한 부탁을 했었는데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금품과 이런 것만 받고 그다음에는 본인 무시하는 것 같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기분이 이제 되게 안 좋았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저분은 그래도 좀 그 검사 출신의 높은 사람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저 사람이 혼내켜 줄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줬다 그런 얘기예요. 아 자기에게 서운한 감정을 아, 좀 알리고 그런 이제 뭐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려니 생각해서 주셨을 것이다. 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재신청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게 액수가요. 다 해도 700만 원 더하기 소고기 옥돔이에요. 이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 무죄 추정 원칙이라더라도 무죄 나오기 쉽지 않겠죠? 그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만약에 유죄로 받아들여지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그냥 그대로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아마 그 뇌물 공여 네. 또 알선 수뢰와 관련해서는 아마 1,000만 원이 좀 기준점인가 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넘으면 좀 더 이제 강한 처벌을 받고 네. 안 되면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정도 액수에서는 실형까지는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게 뭐 징역 뭐 6개월에서 한 1년의 집행유예 뭐 2년 정도 이렇게 나올 거로 보더라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실형은 진짜로 감옥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집행유예도 사실은 실형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뇌물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형이 나오면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재판은 한 1년에 끝나진 않겠네요. 그죠? 꽤 가겠네요. 한 2, 3년 걸리죠.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길게, 그러니까 1, 2심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죠. 1, 2심은 오래 안 걸릴 텐데, 대법원은 말 그대로 그거는 대법원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카페 업주도 뭐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자백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카페 업주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제 실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자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자수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다 달게 처벌을 받겠다라고 한 부분이니까요. 그 정상을 참작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우리 특종 기자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저도 제가 이제 당사자여서, 제가 저는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강변할 수는 없고요. 그, 경찰이 카페 업주에 대한 그 청구한 구속영장을 바탕으로 본다면,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은 경찰은 사실이라고, 그 범죄의 사실, 그 혐의에 이제 적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보도했던 것은 그 뭐죠? 그러니까 사실과라는 허위의 사실은 일단 아닌 걸로 보면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명예훼손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정호택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부의장이고 고위공직자고 그분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알 권리이다 보니까 뭐 해당하는 거니까 그게 또 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저 김 기자님이 정 전 의원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았어요? 예예. 이것도 그런 처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조사는 받았고요. 저는 조사를 받았고 아직 정호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정호택 의원이 제가 무혐의를 받으면 그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용 가능, 그러니까 100% 뭐,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적용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정우택 의원은 추가로 그 요 관련해서는 그 경찰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혐의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무고 혐의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종기자 김남균의 사건 추적 두 번째 시간으로 정호택 전 의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